박재훈. 토니안.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첫 공판. 연예가 중계에서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지 20여일 만인 바로 어제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토니안 씨.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는데요. 박재훈 씨 역시 취재진들을 피해 서둘러 입장했습니다. 한편 이수근 씨는 취재진 앞에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금도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뭐 재판 성실히 봤고요. 인정할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성실히 맞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참관한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좀 침울했습니다. 뭐 썩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 모두 무거운 표정, 안색이 안 좋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재판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쟁점 사항이 없었어요. 피고인들 모두 본인들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재판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죠. 세 사람 모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이석훈 씨는 아내와 둘째 아이의 투병 사실을, 박재훈 씨는 판돈의 액수가 적고 동정 전과가 없는 점을, 토니안 씨는 어린 나이에 대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돈과 도박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구형을 했는데요. 이수근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탁재훈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토니안 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연예인들, 네, 거듭 반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그리고 또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는 이런 일을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를 찾아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검찰 구형 받은 거는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뭐 최종 결론이 난 게 아니라서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고 자숙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재판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고 공판 때에도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보다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유예 같은 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아니면은 벌금형이라는 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지 처신이 어떤 결정되는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수근, 탁재훈 씨는 2009년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다시 한번 사실 네, 사실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식 기소됐던 앤디 씨는 모델로 활동 중이던 업체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연예인이 연루된 만큼 도박 파문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쁜 소식 참 많았죠? 태어나서 가장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2013년 결혼을 발표한 스타만 무려 56명입니다. 분노한 사건도 있었죠?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불법 도박, 성파문, 연애병사 문제까지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안타까운 사망 소식. 쟤 아직 안 죽었냐? 이런 거요.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이 많았죠. 많은 이들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